누군가의 손가락 위에서 회전하고 있는 농구공을 상상해보세요. 공 중간 근처에 있는 부분은 손가락이 있는 지점보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데 더 오래 걸려요. 지구도 그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회전해요. 아프리카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행성이 자전할 때 시속 1609km로 회전하는데 반면에 남극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리에서 도는 것 외에는 사실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동시에 우리 모두 똑같이 빠르게 우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시속 107,826km로 돌기 때문이죠. 우리 행성의 내핵과 외핵의 경계 온도는 섭씨 5,982도예요. 태양 표면만큼 뜨겁죠. 그리고 그곳의 압력은 해수면에서의 기압의 330만 배예요. 2, 3년 전 소행성이 지구 궤도로 끌려와 지구 주위를 여행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보통의 자동차보다 크진 않았지만 여전히 큰 문제였죠. 천문학자들이 알고 있는 100만 개 이상의 소행성들 중 우리 행성의 궤도를 도는 두 번째 소행성이었어요. 2020CD3이라고 불리는 임시 미니 위성이었죠. 하지만 지구와 같이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거예요. 이 소행성은 무작위의 궤도를 따라 천천히 떠내려가고 있거든요. 2020CD3과 같은 일시적으로 캡처된 물체는 드물어요. 지구의 중력에 의해 잡혀있기 위해선 특정한 방향과 속도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행성에 충돌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날아갈 거예요. 우리로부터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계와 은하단의 움직임은 눈에 보이는 우주 밖에 엄청나게 거대한 물체가 있다는 걸 암시해요. 수십억 년 후 우주의 팽창은 우주를 매우 넓게 분포하게 해서 우린 하늘의 별들을 전혀 볼 수 없게 될 거예요. 달은 완벽한 구가 아니에요. 달걀처럼 생겼죠. 게다가 달의 질량 중심은 기하학적 중심에서 1.6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금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상한 그런 건 아니에요. 금속 눈이 내리고 산성비가 내려요. 좋은 휴양지는 아니죠. 토성은 메탄, 암모니아, 그리고 물의 흔적이 약간 남아있고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스모그와 같은 주황색을 띠게 하는 유황을 목성보다 더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지구에서 음파는 공기 분자를 진동하게 해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죠. 다른 행성과 위성들도 그들의 대기와 바다와 같은 매개체를 통해 소리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해요. 하지만 우주에서는 진동하고 음파를 전달할 분자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우주가 단지 황량한 진공이 아니라는 걸 고려할 때 모든 연구자들이 이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 공허함 사이에는 가스의 구름과 갈 길 잃은 다른 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음파가 가능할 수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그게 부풀어 오르는 속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게 더 크게 부풀어 오르고 있다 해도 분명 어떤 끝은 있겠죠. 그렇죠? 그걸 사람들이 알아낼 것 같진 않지만 만약 알아낸다면 과연 그건 뭘까요? 거대한 벽돌벽 그 너머의 공허? 아무 곳으로도 이어지지 않는 심연? 가장 일반적인 이론은 우주가 가장자리를 가질 수 없는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유일한 추론은 아니에요. 또 다른 이론은 이해하기 훨씬 더 어려워요. 우주는 실제로 무한해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부분은 그렇게 독특하지 않아요. 그 뜻은 저 어딘가에 또 다른 여러분이 있다는 거죠. 혹은 다른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중 한 명은 조금 더 키가 작고요. 다른 한 명은 다른 머리 스타일을 하고 세 번째 사람은 가능한 모든 면에서 여러분과 똑같아요. 또 많은 작은 우주들로 구성된 다중 우주에 대한 이론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다른 비슷한 버블들 중 아주 작은 버블일 뿐이에요.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버블 우주가 서로 접촉할 수 있다고 확신해요. 그러면 중력이 그 사이에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세 개의 우주가 연결될 때 우리의 고향 우주를 만든 것과 같은 빅뱅이 일어나요. 태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에요. 얼어붙은 메탄 구름은 시간당 1931km의 속도로 행성을 가로질러 강타해요.
해왕성의 핵은 고체이며 주로 철과 다른 금속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질량은 지구보다 1.2배 커요. 실내 온도는 섭씨 1982도까지 올라가요. 천문학자들은 또한 7242km 깊이에 다이아몬드 결정이 빗발치는 다이아몬드 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어요. 지구에서 사람들은 주황색, 빨간색, 그리고 노란색으로 칠해진 아름다운 일몰에 익숙하죠. 하지만 화성에서는 보통 분홍빛을 띠던 붉은 하늘이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면 파랗게 변해요. 왜냐하면 화성은 지구보다 태양으로부터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햇빛이 덜 강렬하기 때문이에요. 화성 대기의 미세먼지는 푸른빛을 흡수하고 지구에서 보통 볼 수 있는 따뜻한 색을 없애요.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두 일몰은 장관을 이루어요. 지구의 약 4분의 1 크기로 다른 우주에 있는 다른 위성들에 비해 상당히 거대해요. 태양계 어디에도 이런 경우는 없죠. 명왕성은 거의 절반 크기인 위성을 가지고 있지만 위성이라기보다는 쌍둥이 같아요. 우리 태양계에는 150개 이상의 위성이 있고 지구의 위성은 전체 위성 중 다섯 번째로 커요. 달에는 용암동굴 미로가 있을지도 몰라요. 얼마 전 천문학자들은 달 지하 지형도의 결과를 받았어요. 그들은 달 표면 아래에서 거대한 동굴을 발견했어요. 길이 48km, 폭이 96km로 이 동굴은 30억 년 된 화산 활동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요. 용암의 흐름들이 굳어진 후에 바깥쪽에 두껍고 단단한 껍질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내부에서는 용암이 계속 흘러 바위를 녹이고 터널과 동굴을 형성했죠. 나사에 의해 발견된 달 표면의 수많은 구덩이가 용암 동굴의 입구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구의 금 대부분을 캐낼 수 없어요. 99%는 수십억 년 전에 지구의 핵의 철에 이끌려 지구 중심부에 있거든요. 여기엔 160조 톤의 금이 있어요. 이 정도면 그걸로 지구의 표면을 45cm의 높이로 덮기에 충분해요. 그리고 만약 후에 운석들이 땅에 충돌하면서 여분의 금을 함께 가져오지 않았다면 훨씬 더 희귀했을 거예요. 얼마 전 천문학자들은 어떤 신비로운 물질의 거대한 덩어리를 발견했어요. 이것은 달의 뒷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었어요. 이 덩어리는 하와이의 빅아일랜드보다 5배나 더 큰 금속 더미 크기 정도였어요. 이 수수께끼 같은 건 수십억 년 전에 달 표면에 나타난 거대한 분화구 아래 거의 321km로 펼쳐져 있었어요. 이 덩어리는 슈퍼충돌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달에 충돌했던 물체의 금속 핵일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은 빨리 이 발견을 손에 넣고 싶어 하죠. 그게 태양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남극 아이켄 분화구에 대한 많은 걸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그게 지구에 있었다면 그것의 타원형 분지는 워싱턴에서 텍사스까지 달할 수 있을 거예요. 2011년, 천문학자들은 퀘이사라고 불리는 초대질량 블랙홀 주변의 우주에 떠 있는 거대한 저수지를 발견했어요. 떠다니는 수증기는 우주 전역에서 발견되었지만 그리 흔하지는 않아요. 이 특별한 저수지는 지구 해양에 약 140조 배의 물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크고 120억 광년 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서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멀리 있는 것 중 하나예요. 우주 비행사들은 매달 근육량의 약 1%를 잃을 수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매일 2시간씩 지속되는 운동 식이요법을 고수해야 해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37억 5천만 년 후에 만나게 될 거예요. 무서운 속도로 서로를 향해 가고 있어요. 두 은하가 충돌할 때 그들은 거대한 타원 은하를 형성할 거예요. 전 그때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모든 별을 세어보려고 한 적 있나요? 네, 행운을 빌어요. 우리 은하인 은하수에는 약 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양을 계산하는 것은 천문학자들에게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추정치로는 그게 2천억 개 이상이라고 해요. 전체 우주의 경우 적어도 1억 조의 별이 있어요. 이건 1 뒤에 0이 21개부터요. 비교를 위해 우주에는 모든 지구의 해변의 모래 알갱이들보다 더 많은 별들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